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삼촌이에요. 미국 장편동화 우정의 거미줄 제4장 외로움. 그 다음 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헛간 지붕 위에 내린 빗방울이 처마에서 주룩주룩 흘러갑니다. 뜰에 떨어진 빗방울은 엉겅퀴와 명아지풀이 자라고 있는 좁다란 오솔길로 꾸불꾸불 흘러갑니다. 주컴한 아주머니네 부엌 유리창을 때린 비는 홈통 아래로 쉴새 없이 타고 내립니다. 풀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 양들의 등에도 내립니다. 비 맞기가 싫어진 양들은 오솔길을 따라 어슬렁어슬렁 양사로 돌아옵니다. 비는 윌버의 계획을 망쳐놓았습니다. 윌버는 이날 밖으로 나가 뜰을 파헤쳐 보려고 했더랍니다. 그일 외에도 마음 먹고 있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날의 계획은 이러했죠. 6시, 아침 식사, 탈지 우유, 빵 부스러기, 밀키울, 도넛 조각, 단풍나무 시럽을 바른 핫케이크, 감자 껍질, 건포도가 든 푸딩 남은 것, 그리고 눌러놓은 밀 등으로 아침 식사는 7시까지. 7시에서 8시, 죽통 밑에 살고 있는 집 템플턴과 대화. 템플턴과의 이야기는 썩 재미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테니까. 8시에서 9시, 양지 바른 곳에서 낮잠 자기. 9시에서 11시, 구덩이나 도랑 파기. 어쩌면 운 좋게 흙 속에서 먹을 것을 찾게 될지도 몰라. 11시에서 12시, 나무 판자에 앉은 파리, 토끼풀 위의 벌, 하늘을 나는 제비 등을 관찰하기. 12시, 점심 식사, 밀기울, 따뜻한 물, 사과 껍질, 고기 조각이 섞인 국물, 당근 껍질, 식은 옥수수죽, 그리고 굳은 치즈 겉부분 등의 폐지. 점심은 1시까지 먹기. 13시에서 14시, 낮잠 자기. 14시에서 15시, 울타리에 재대고 가려운 데 긁기. 15시에서 16시, 가만히 서서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명상하며 펀 기다리기. 16시, 저녁 식사, 탈지우유, 러비의 점심 도시락에서 남은 샌드위치, 자두 껍질, 이것저것 남은 찌꺼기, 구운 사과 조각, 과일을 얹어 구운 케이크 등등. 1번은 어젯밤 이런 계획을 세우며 잠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아침 6시에 일어나 보니 비가 내리고 있지 않겠어요? 윌버는 정말 못마땅하였습니다. 일일이 멋지게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그만 재수없이 비가 내리다니. 얼마를 풀이주고 집 안에서 있다가 문간으로 가서 밖을 내다봅니다. 빗방울이 얼굴을 때립니다. 뜰은 차갑게 젖어있고 죽통에는 물이 제법 개어 있었습니다. 템플턴도 보이지 않습니다. 템플턴, 거기 있니? 윌버가 소리쳐 불러보아도 아무 대답도 없습니다. 윌버는 갑자기 외톨이가 된 듯하여 외로워졌습니다. 매일같이 이 모양이니. 윌버는 신음하듯 중얼거립니다. 난 아직 어린데다 이 헛간에는 아름다운 친구도 없고 비는 온종일 내릴 테고 게다가 날씨가 이러니 콘도 못올 테고. 아 정말. 윌버는 어제 난생 처음으로 울었고 하루도 채못 되어 또 웁니다. 6시 반이 되자 들통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러비가 비를 맞으며 죽을 젖고 있었습니다. 자, 이리 와! 러비가 불러도 윌버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배지에게 이상이 생겼음을 안 러비는 죽을 붓고 들통을 훑어주고 돌아갔습니다. 윌버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윌버는 친구가 그리운 것이지요. 그와 함께 놀아줄 친구가 말입니다. 거위에게 하소연해 보았지만 거위는 양사 한 구석에 가만히 앉아만 있는 걸요. 이리 와서 나랑 놀면 안 되나요? 미안 미안 미안. 나는 지금 알 위에 올라 앉아 있단다. 알 8개를 한 개도 빠짐없이 따끈따끈하도록 숨어야 해. 꼼짝도 하면 안 돼. 들썩거려도 안 돼. 숨을 때는 놀 수가 없어. 새끼들을 기다려야지. 설마 딱따구리를 기다리는 건 아니겠죠? 윌버가 쓸쓸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새끼 양에게 말을 걸어봅니다. 나하고 놀지 않을래? 싫어.
새끼양이 말합니다. 첫째, 난 울타리가 높아서 넘을 수가 없으니 그리로 갈 수가 없지. 둘째, 난 돼지에게는 관심이 없어. 돼지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못하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못하다니. 빌보가 우수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못한 게 어디 있니? 아무것도 아닌 것 이하는 없어. 그보다 더 못한 것은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못할 수가 있니? 그 이하가 있다면 그건 분명히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야. 그 무엇이지? 쟤 아무리 보잘것없다 해도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보다 더 못한 것은 있을 수가 없잖니. 제발 좀 조용히 해. 새끼 양이 쏘아붙입니다. 가서 너 혼자 놀아. 나는 돼지하고는 놀지 않아. 윌버는 쓸쓸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빗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때 쥐가 경사진 나무 판자를 타고 쭈르르 기어 내려옵니다. 나하고 놀래? 템플턴? 놀자고?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템플턴이 수염을 쫑긋거리며 말했습니다. 그 말은 재미있게 지내자는 소리야. 장난치고 달리고 뛰면서 즐기자는 거야. 난될수 있으면 그런 짓은 안 해. 쥐가 셀룩거리며 대답합니다. 나는 먹고 썰고 염탐하고 숨으면서 시간 보내기를 좋아해. 나는 열심히 사는 극성까지 놀기쟁이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 이 몸은 내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아침을 먹지 않으니 그걸 먹으러 가는 길이야. 템플턴은 벽을 따라 살그머니 기어가서 윌버의 뜰에 있는 죽통과 출입문 사이에 파놓은 전용 땅굴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손재주가 많은 템플턴은 이것저것 자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많았습니다. 그 땅굴도 템플턴의 재주와 영리함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 있죠. 그 땅굴을 통하여 눈에 띄지 않게 헛간에서 나와 돼지 죽통 밑에 있는 집으로 갈 수가 있답니다. 주컴한 농장 곳곳에는 템플턴이 파놓은 이와 같은 고리길이 있어 쥐는 아무도 몰래 여기저기로 다닐 수가 있는 것이지요. 템플턴은 낮에는 보통 잠을 자고 어두워진 뒤에야 돌아다니곤 한답니다. 윌버는 쥐가 굴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곧 뾰족한 쥐둥이가 나무 두통 아래에서 쏙 올라오더니 조심조심 두통 가장자리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윌버로서는 도저히 참기 어려운 일이었죠. 이렇게 쓸쓸하고 비까지 내리는 날, 자신의 아침밥을 누군가가 먹어 치우는 것을 보게 되었으니 정말 참을 수가 없겠지요. 윌버는 템플턴이 죽을 먹다가 쏟아지는 비를 맞고 폭 젖게 될 모습을 상상해 보았지만 그것도 위안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친구 하나 없이 풀이 죽고 굶주린 채 윌버는 풀더미 위에 드러누워 흐느껴 옵니다. 이날 오후 늦게 러비는 두꺼만 쥐에게 갔습니다. 돼지가 뭔가 잘못되었나 봐요. 그게 입도 되지 않았던데요. 이왕 두 숟가락을 당밀에 좀 타서 먹여보지. 러비는 두꺼만 쥐가 일러준 대로 약을 가지고 윌버에게 왔습니다. 러비가 자기를 붙들고 무엇인가를 목구멍으로 밀어넣는데 윌버는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습니다. 정말 이날은 윌버의 생애에서 가장 운 나쁜 날이었어요. 이 끔찍한 외로움을 더 이상 견뎌낼 자신이 도저히 없었습니다. 사방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금방 이곳은 그림자와 소리, 양들이 되새긴질하는 소리와 이따금 머리 위에서 나는 소의 방울 소리뿐인 헛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여태 들어본 적 없는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다면 윌버가 얼마나 놀랐겠는지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겠죠. 그 목소리는 가날펐지만 듣기 좋은 소리였어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니, 윌버? 내가 친구가 되어줄게. 난 오늘 하루 종일 널 지켜보았는데 내가 마음에 들었어. 그런데 나는 너를 볼수 없는 걸. 윌버가 이러더니 말했습니다. 어디 있니? 그리고 너는 누구니? 바로 위에 있어. 지금은 자려무나 내일 아침에 나를 볼수 있을 테니. 목소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